거듭난 성도들아, 로마 교회 성도들아,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,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, 너희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, 너희 몸뚱아리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래요. 여러분들, 의가 뭐예요, 여러분들? 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. 그러니까 성부, 성자, 성령이에요. 숲 밖에서 보면 우리 안에 성부, 성자, 성령이 다 들어와 계시지만 숲 안으로 들어오면요, 아주 좁게 보면요,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성도를 이끄는 삼위 가운데 한 분은 성령이에요. 그래서 너희 지체를, 너희 몸뚱아리를 성령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. 의롭게 됐는데 뭘 거룩에 이르러요, 여러분들? 로마서 8장 2절이랑 6장 19절이라는 게 맞물려 있어요. 맞물려 있어요. 거룩함에 이르라. 거룩함에 이르라. 어떻게 해요? 성령을 쫓아.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예요. 몸행실을 죽이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에 이를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6장 19절의 답이 8장 2절이라니까. 여러분들, 성도가 이미 의롭게 됐는데 뭘 거룩에 이르러 좀 고민을 좀 해야지.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, 여러분들? 아니, 말씀이 맞지. 거룩함이 이르라는데.